영어권 문화 레슨 3 본문 1 시작합니다. Love, 사랑은 only grows, 오직 자란다. By sharing, 나눔으로써. You can only have more for yourself. 지금 주어가 너잖아. 근데 너 자신인 거잖아. 둘이 지금 어떤 거야? 같은 거지? 그래서 뭘 써야 돼? 셀프를 써야 돼. 같을 땐 셀프잖아. 네 자신을 위해서 단지 더 많이 가질 수 있다. 뭐 함으로써? By giving it away to others.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눠줌으로써.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give away. 이것이 뭐야? 대명사 목적어지. 대명사 목적어는 항상 어디 쓴다고 그랬지? 가운데 쓰는 겁니다. Pick me up. Give it away. 대명사 목적어 가운데. 자, Boxing Day가 무엇인가? Boxing Day는 has nothing to do with. Have nothing to do with는 뭐뭐와 관계가 혹은 관련이 없다 이런 뜻이야. 뭐뭐와 관계 관련 없다. Boxing Day는 The Sports of Boxing 권투하는 거 있잖아. 권투 스포츠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대. The simplest answer. 가장 단순한 대답은 would be that. 대절일 것이다. 접속사 되시겠죠? 대절일 것이다. That. Christmas. Christmas가 is too short. 너무나 짧아서. 그래서 사람들이 have added on another holiday. Another. 또 다른 하나잖아. 또 다른 하나의 휴일을 added on. 추가했다는 거야. Called Boxing Day. Boxing Day라고 불리워지는. 또 다른 하나를 추가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박싱 데이가 생겨났다는 얘기야. 박싱 데이는 is on. 이 날짜표 항상 전치사 오늘 쓴다는 걸 명심하십시오. On the 26th of December. 12월 26일이고 and 그리고 이렇게 병렬이잖아. 앞에 있는 얘랑 병렬이겠지? and 그리고 박싱 데이는 is a national bank holiday. 전국적인 휴무일이거나 public holiday. 공휴일이래. 어디에서? 영국,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그리고 아일랜드에서는. It has been celebrated. 그 박싱 데이는 has been celebrated. 지금 has been PP잖아.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부르지? 현재 완료 시제에 수동이 결합된 겁니다. 현안수야. 현재 완료 수동태입니다. 그 박싱 데이는 has been celebrated. 축하되어져 왔대. By 뭐함으로써? By spending time with family and friends. 가족하고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냄으로써. 자, by, ing, and, ing. 이렇게 지금 병렬인 거지? 그리고 또뭐 함으로써? And eating all the leftovers from Christmas Day. 크리스마스에 남은 이 음식을, 모든 남은 음식을 몽땅 먹어 치움으로써. 축하되어 좋았대. The origins of the day, however. 그러나, 그 Boxing Day의 origins, 기원은, 얘는 부사니까, 얘가 이제 동사가 되는 거야. 근데 이제 be stepped in 하면은, 뭐뭐에 깊이 스며들어 있다잖아. 뭐뭐에 깊이 스며들어 있다. 역사와 전통에 깊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박신혜가 뭔지 알려줄 건가 봐. 너무나 궁금하구나. 막아.